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다시 부산에 온 예, 용군. 그럼요. 또다시 부산에 오신 예. 용군 선생님. 전에 서울에서 그 네. 뭐야 스트리밍 하셨잖아요. 네네. 네. 하시고 이제 부산에서 뵀는데 또 몇 가지 제가 질문들을 또 갖고 왔죠. 네. 갖고 왔는데 신내림. 네. 이제 신내림에 관해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네. 뭐 어느 점집을 갔는데 신내림을 네. 신내림을 받으라고 한다. 근데 이제 진짜 받아야 되냐? 네,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이제 신내림 받고 난 다음에 네, 잘 되냐? 이런 것도 잘 사냐? 네, 잘 사냐? 뭐 네. 그리고 자기가 신내림 받았을 때 어떻게 잘 풀리겠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저한테. 근데 그런 질문도 많아요. 저도 이제 손님을 상담을 네. 하다 보면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뭐 어디를 가면은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네가 죽는다 뭐 인따리를 놓는다 뭐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네. 다른 데에서. 근데 이게 좀 뭔가 되게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신내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대분류로 나눠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황해도 이북굿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북굿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거 말을 되게 좀 뭔가 심도 깊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 제자가 되는 거 예. 흔히 말해서 정말 무당이 되고 신의 제자가 돼서 이제 불려갈 수 있나 그거를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왜 흔히 말해 신내림을 받아 놓고서 내가 내 성수단지를 모셔놓고 기도만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내가 내림을 받아서 악사 어떻게 보면은 왜 장구를 치시던 징을 치시던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은 분류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풀어 가시는 분 풀어 먹는 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뭐 아까 여기 용군 선생님이 하신 말처럼 신내림을 받고 나면은 정말 제가 편해지나요? 내가 정말 뭐 잘 되나요?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무업을 이제 사업으로 보셔서 아 제가 신내림 받고 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신내림이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 인생이 바뀌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제자의 굴레에서 제자의 감투를 쓰고 내가 정말 남을 위해서 빌어가야 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입문 단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내림을 할 때에도 신굿을 할 때에도 흔히 말해 정말 안 좋은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맑은 참신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 말로 치면 허주라 그러죠. 이 허주를 다 벗겨서 맑은 참신만 암령을 서는 게 신굿의 모토고 또한 옳은 참신을 받는 게 신굿의 모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제자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 제자들도 있고 뭐 흔히 말해 가리굿도 해보고 다 했지만 저는 가장 크게는 먼저 신굿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봐요. 정말 이 제자님이 불릴 수 있는지 왜 불린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정말 뭐 상담을 하시고 뭐를 하시고 내가 불려갈 수 있는지 그거를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인간성을 봐요. 인간성? 네. 인간성. 왜냐? 이 사람이 정말 남을 위해서 빌어갈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왜 제가 영상을 때 찍었을 때 신내림 뭐 애동 뭐 이런 걸 찍었었는데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불릴 수 있나 불릴 수 없나 또 인간성이 어떻다 사람이 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참 생각을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신굿을 이러한 무당을 사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직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제가 잡지에서 본 건데 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뭐 선호하는 직업군의 이러한 무당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세상이 이상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신내림을 받아서 바로 펴지냐?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정말 뭐 말 그대로 뭐 애동 났다 뭐 했다 뭐 내림굿 받은지 하루 됐다 뭐 했다 뭐 했다 이렇다고 해서 막 손님들이 차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기는 했어요. 근데 대다수가 바로 막 그렇게 손님이 든다 뭐 한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정말 내가 모시는 이 신의 성향에 따라 다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뭐 이런 질문을 받았잖아요. 용문 네. 사장님한테. 근데 네. 내가 가장 크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은 신내림을 받고 나서 잘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늘 잘 쓰는 말이지만. 근데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 말을 되게 하고 싶어요. 신내림을 받고 나서 뭐 일순간에다 잘 돼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고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 하나 정말 신을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 신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신을 정말 잘 섬길 수 있고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게 펼쳐져야지나 신이 원력을 주시지 않으실까? 근력을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진짜 우리는 대본이 없어서 탈이에요. 미리 좀 알았다면 내가 좀 이렇게 준비를 했을 텐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는다. 어디 가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뭐 해야 돼요?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결정은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리 만큼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형국만 좀 그런 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내림을 받고 나서 정말 퇴성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다 모셨대. 딱 두 분 봤어요 저는. 네. 저는 제가 퇴성 코스 몇 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신당도 화려하게 다 차려놓으셨어, 모아줬어. 근데 퇴성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아, 또 이제 이거는 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는 말인데 퇴성을 왜 하려고 하세요? 물어보니까 손님이 안 된대. 흔히 말해 자기가 돈을 못 번대 이거를 해서. 네. 그래서 퇴성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선생님은 그럼 신내림을 왜 받으셨어요? 이러니까 아 뭐 근무당이 돈 잘 벌게 해준다 그랬대. 아 뭐 근무당이 너 1억 천금 벌게 해준다 그랬대. 그리고 너 지금 돈 없어서 되게 뭐 그렇지 너 자존심 세우게 해줄게 이랬대. 근데 제가 그 손님한테 딱 한마디를 하면서 퇴송고수를 해드렸는데 선생님은 이 신이 사업으로 보이시냐 이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도구로만 보이시냐 막 지금도 그 말하면서 화가 나고 막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왜 제가 제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되게 힘들게 내림을 받았어요. 신굿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이런 제자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세상이 분분하다 보니까 세상이 뭐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의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 쳐요. 근데 다만 정말 이런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신은 돈 벌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신은 돈 벌어주는 기계가 아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러한 수행의 길, 고행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만 좀 신내림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신내림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일순간에 편해져요, 돈 많이 벌어요, 뭐예요, 뭐예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뭐 이런 예를 드는 게 조금 웃길 수도 있겠지만 편하게 예를 들다 치면은 신장 개업을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바로 손님이 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거기가 맛집이라면. 근데 다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 또 하나 요즘은 그런 제자님들도 많대요. 뭐 서울에서 1년 있다가 뭐 대전에서 1년 있다가 대구에서 1년 있다가 뭐 부산에서 1년 있다가 반짝반짝 그렇게 간판 광고하시면서 막 하시는 거란 제자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한 터에서 그래도 꾸준히 계시면서 동네 무당이 될 수 있는 정말 아 그래 뭐 거기에 가면은 그런 제자님이 계시지 아 거기 가면 그런 무당이 있지 아 거기 잘 봐 뭐해 거기 가면 덕 있어 이러한 오리지널 무당이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니실까 저는 싶네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길을 걷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정말 기도 꾸준히 하시고 유행을 바라지 말고 내가 정말 무력을 바라지 마시고
금전의 사리사욕을 바라지 마시고 내가 정말 꾸준히 정말 신을 섬기면서 신을 모시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는 게 맞고 또 그러한 사람이 신내림을 받고 나서도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제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예를 들어보면 제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제 첫째 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좀 되게 피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계속 구슬하다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네, 부산. 네,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오늘 막 지금 급격히 촬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굿상에서 굿상을 차려놓고 이제 막 제자들이랑 막 이제 저희는 하루 전날 상을 차리니까 제자들이랑 이제 이불 가고 막 이제 자면서 막 잠들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제 첫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아 그래 이 말을 하면 되겠구나. 자기도 신내림을 받고 나서 자기 삶이 무지 달라질 줄 알았대요. 네. 정말 나도 막 돈 많이 벌고 뭐하고 막 그럴 줄 알았대. 근데 딱 3개월을 공부시키시더래요. 3개월 동안 손님이 하나도 안 든 거예요. 아 그래요? 정말 웃겨요. 3개월 동안 손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생각을 했대요. 아 그냥 때려칠까? 아 이게 맞는 건가? 아니 내가 이거 말고도 난 충분히 밥을 벌어먹을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거에 매달리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 3개월 동안 손님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서 그래도 놓치지 않고 했던 게 기도. 그리고 매 초하루 챙기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기도터를 다니면서 기도만 했대요. 근데 3개월 뒤부터 손님이 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하루에 막 열몇 명씩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힘들다고 막 꿍시렁대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제 한마디씩 하죠. 어 지랄하지 말라고. 신이 그렇게 벌어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신이 원력근력 펼치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참 이게 웃긴 게 신은요 언제나 늘 제자를 달아보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너가 어떻게 하나 뭐하나 뭐하나 이러면서 신은 언제나 늘 제자를 달아보세요. 흔히 말해 정말 뭐 어디 가고 싶은 약속이 잡혔어. 근데도 굿이나 그럼 네가 굿을 택할래 이 사람을 택할래 약속을 택할래 너가 정말 사바세계에 있는 거를 택할래 아니면 이 신의 노름 귀신 노름 하기를 택할래 이러면서 언제나 늘 달아보세요 신들은. 근데 다만 그 달음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 나의 굳은 의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나의 무력을 버리 그리고 정말 신을 섬기면서 갈 수 있나 그거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3개월 동안 굶으면서 자기가 늘 했던 거는 기도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님이 되기 시작을 하고 또 왜 손님이 또 손님을 소개를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러면서 지금은 되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무당이 된다고 해서 신꽃을 바로 한다고 해서 편해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자기가 고행의 길도 걸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 기도 발언도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무당된 지 연차로 9년 차인데 한 번도 신당에다가 손님 넣어주세요. 뭐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빌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늘 남을 위해서 아 뭐 이런 손님이 있어 이 손님 잘 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러면서 언제나 손님을 위해서만 빌어봤지 나를 위해서 빌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신내림을 바로 받는다고 해서 신굿을 바로 하신다고 해서 인생이 뭐 역전이 된다 뭐가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자기의 본인의 노력 또한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늘 제자들한테 말을 하는 게 아무리 너네가 뭐 화술이 좋다고 해서 뭐가 됐다고 해서 잘 불리는 거 아니다. 늘 언제나 영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의 인간성, 제자의 됨됨이 그리고 또 하나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을 정말 바르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굳은 의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신께서 주시는 옳은 영검 그게 큰 제자, 좋은 제자를 만드는 방향이 아닐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 하시겠죠 다들? 근데 그건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요. 나는 정말 이게 웃긴 게 어느 순간 진짜 무당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아... 정말 한 집 걸로 한 집 다 제자끼리고 제작 집이고 신당이고 뭐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이게 힘드니까 당연히 이런 데로 오겠죠. 근데 이게 너무나도 그냥 나 그냥 내 스타일로 해도 되죠, 사장님. 네, 네.
너무 무당 같지 않은 무당이 많아요. 정말 너무 무당 같지 않은 무당도 많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무당인지 뭔지 싶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냥 신당만 화려하지 속 알맹이는 없는 그런 제자님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 찍고 나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오시는 손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방송에 출연하신 모든 선생님들을 다 거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응.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는 말이 정말 아까 제가 뭐 맛집을 비유를 했잖아요. 딱 똑같아요. 아니, 방송 출연한 맛집들은 다 좀 그렇게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는데 아, 근데 다들 방송에서 하시는 말이랑 실제로 제가 가서 하는 말이랑 너무 좀 다르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용어TV 얘기도 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다른 네. 이제 방송 그랬는데 몇몇 분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그분들은 뭐 방송에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막 실제로 가니까 좀 아니시더라고요. 뭐 막 인간미가 좀 없으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뭐 신고만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정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조금은 생각이 남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좀 말을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좀 4차원 기질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네. 뭐 제 제자가 뭐 스트리밍에서 말했다며요. 우리 선생님은 뭐 우리 신아빠는 기분에 뭐 업다운이 심해요. 뭐예요. 막 이랬다면서요.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좀 저도 좀 성향이 성격이 조금 남들과는 독특한 면이 있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내림을 받기 전에 신병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신병을 알면서 정말 겪지 말아야 될 것도 겪고 뭐 하는 것도 겪어요. 저는 그렇게 겪는 이유가 솔직히 행복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속된 말로 기뻐서 나 기쁘니까 전보러 가야지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힘들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내가 정말 내 속에 한탄이라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전에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시련과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한 힘듦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신이 오시는 이유도 내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내 제자를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오는데 내가 그거를 소홀히 대한다, 뭐하게 대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편해진다, 안 편해진다. 아니요, 저는 오히려 더 신받기 전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 매 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자신인시에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약속도 없고 사람의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늘 언제나 손님을 위해서 울어가야 되고 저는 제가 손님들한테 가장 잘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 그만 우셔. 내가 선생님 대신 울어줄게.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손님들한테. 네. 어쨌든 내가 이 손님의 짐을 떠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 손님이 내가 대신 신께 빌어드리면서 편해져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만드는 게 내가 남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게 제자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혜림을 받는다고 해서 편해져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 남들처럼 뭐 떵떵거리고 흔히 말해 뭐 잘나가는 무당 있잖아요. 네. 뭐 외제차 끌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드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그런 무당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은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연금 또한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 오늘 정말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방송인가 봐. 네.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 금전 솔직히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많이 벌어요. 왜? 막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 무당 되면 월 수입이 얼마예요? 뭐 연봉이 얼마예요? 네. 또 뭐 연봉 얼마 무당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솔직히 대기업 임원급 이상으로 벌기는 해요. 네. 근데 다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어쨌든 제가 힘든 손님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울면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썩 달가운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디에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뭐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지만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한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언제나 늘 왜 제 제자들한테 늘 말하지 타인에게도 모범이 돼야 돼요. 인간으로서도. 왜 제자의 감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인들 언제나 겸손해라, 변은 이곳으로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이 화려해지는 삶보다는 그래도 속에 내실이 잘 되는, 내실이 가득 차 있는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 신내림을 받고 나셔서 꾸준히 기도 정진하셔야 돼요. 명산대천 다니시면서 옳은 기운도 받으시고 또 손님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신당에 내 전안에 있는 신령님들과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옳은 기운 받으셔가지고 정말 뒤맑은 제자가 되시는 게 최고죠. 알겠습니다. 뭐 참고할 거예요.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박. 아 이게 웃긴 게 진짜 무당분들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가리꽃이라는 말이 생겼겠죠. 근데 대다수 가리꽃 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그래요. 손님이 없어서 가리꽃을 한대. 잘 불리기 위해서 가리꽃을 한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알겠습니다. 네.